춤춘권 유튜브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해널씨 토크쇼 또 시작해봐야 되겠죠. 네, 앞서 예. 저희 예고해드렸어요. 오늘은 박영관 모시고 반도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코스닥에서 볼 만한 종목들 과래 소재 부품 업종에 대한 시각까지 쫙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모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반도체 그러면 이 산업의 진짜 쌀이잖아요. 쌀. 비타민? 그렇죠. 네. 비타민? 뭐라고 해야 되지? 뭘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은 없는데 쌀이라고 많이 하죠. 과거에는 뭐 저기 산업의 쌀 그러면은 뭐 철강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철강 이런 것들은 그냥 에휴. 또 철강 담당자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실적 이야기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다음 달이면 네, 발표가 될 테고 저희 이제 뭐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곧 공개가 되겠죠. 네. 사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최근에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부터 질문 드릴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 시간에 와서도 좀 얘기 드린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네. 요즘에 계속 좋습니다. 다른 부분이라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그리고 OLED 이쪽 부분이 지금 실적이 좀 좋은 상태인데 해당 부분들에 대한 이 실적 업사이드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처음에는 뭐 한 9조 4천 이렇게 하다가 예. 그다음에 좀 지나니까 10조 가고 최근에는 뭐 11조 이야기하는 저기 그 저 하우스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 영향도 좀 있고 하니까 저희 이제 한 10조 정도 영업이익을 보이긴 한데 이 분기 말에 어떤 판매량이나 마케팅 비용 감소 뭐 이런 것 때문에 10조 이상의 실적도 일단 기대는 하고 이번 실적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출하량이 좀 증가했긴 했는데 이 분기에 지출하는 이 스마트폰 사업부의 마케팅비가 수조 원대에 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마케팅비 축소가 눈에 띄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보면 뭐 TV 광고가 과거 대비는 이제 뭐 노트 20나 이런 거가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 사업부의 비용 감소로 다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사업부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생활가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고가 제품이 좀 많이 팔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익도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어떤가요? 그러면 3분기? 반도체는 뭐 3분기가 뭐 물량이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빠지기 때문에 뭐 2분기 대비 실적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감익이 좀 나올 것 같고 그거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았을 때랑 비교하면 최근에 많이 좀 쪼그라들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분기 10조의 영업이익을 내면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닙니까? 예.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렇죠. 주가는 그냥 뭐라요? 그래도 나름 저희 업종 내에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다른 거 뭐 저기 그 저 아 뭐 저기 그 그 단기순이 그 20억짜리가 예, 뭐 저기 그 수십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 뭐 좀 돌이켜보면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보면은 네. 저기 그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네.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뭐 그런 업종의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업계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또는 뭐 업계 선두이기도 해도 이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반도체 D램의 어떤 초창기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D램이나 낸드는 전부 다 이제 약간의 머추어된 상품 안에서 회사가 마켓쉐어 1, 2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탑라인 성장에 대한 이 가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저희가 뭐 실적 얘기할 때 뭐 스마트폰이나 뭐 OLED 이쪽 부분에 실적이 좋다고 얘기는 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올라올 때 그나마 이제 레버리지 영업이익의 성장성이 가장 큰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부분이 요즘에 가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 해당 부분에서 주가에 이제 상단을 좀 계속 누르는 모습도 그렇죠. 삼성전자한테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사실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 좀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전망자료 준비도 하고 있는데 네,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반도체는 감히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3분기에 이제 화웨이 그 제재 단행되기 전에 나갔던 물량들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또 뭐 생각보다 반도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영향을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제 하웨이의 이 제재 전에 나오는 러시오도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 디램의 어떤 수요 비중에서 보면 하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 정도 되거든요. 전체 디램에서. 네. 그 비중에 대한 수요가 7, 8월 달에 이제 수요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수요 업사이드가 이제 3분기에 발생을 했는데 다만 그동안 저희가 디램이나 낸드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하웨이가 아니고 이제 다른 쪽. 서버 고객들의 수요가 좀 둔화가 예상된다. 서버 고객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 네 개 업체의 수요 비중이 전체 디램에서 거의 뭐 한 15% 이상 지금 차지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이쪽에 20% 정도 되겠네요. 그 업체들의 수요가 3분기에 좀 빠지다 보니까 하웨이에서 올라오더라도 전체 디램의 이 수요는 2분기랑 거의 이제 비슷하거나 예, 뭐 그런 수준에서 가격은 또 빠져서 예, 물량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빠지니까 당연히 네. 이제 매출액도 빠질 거고 디램이나 낸드는 이제 고정비가 상당히 높아요. 가격이 뭐 빠지면 영업이익단에서는 이제 훅 떨어지는 네.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네요. 예, 고정비가 전체 뭐 한 80% 이상 나오니까 가격이 뭐 좀만 빠져도 고정비는 그대로고. 예. 무슨 구조인지는 지금 알겠네요. 근데 이제 그 이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 여기가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예, 본다면 예, 예. 일단 거기도 이제 그 수요들을 저기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쪽에서는 어디 그 뭐 그러니까 서버 증설하고 뭐 이런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하는 거 그쪽은 사실 여유 캐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유 캐파가 그동안에 좀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요가 올라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거에 여유 캐파가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충당하는 거 아닌가 지금 추산을 재고도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상반기에 이제 국내나 중국 쪽에 어떤 코로나 이슈 네. 때문에 디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얘네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못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재고를 좀 많이 이제 쌓았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게 대한 역기조 효과가 지금 뭐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뭐. 그동안 뭐 수요가 있긴 하더라도 상반기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재고를 소진하면서 지금 3분기를 쭉 고객사들이 흘러오고 있다면 이제 4분기가 좀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4분기 말, 연말에 좀 지나가면서부터는 재고가 이제 정상 범위 떨어지면서 그네들이 이제 투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디램을 다시 이제 구매해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클라우드 고객 중에 최근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해서 약간의 이제 디램 구매량을 좀 늘리는 걸로 저희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기 그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했기 때문에 좀 스타킹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줄어들어야지 다시 이제 그렇죠. 리스타킹을 하고 예, 시간이 예. 필요하다는 거죠. 4분기는 그러면 실적 어떻게 보이세요? 3분기는 일단은 뭐 반도체는 감익이더라도 뭐 휴대폰이나 가전사업부 OLED 이쪽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4분기에도 그거 유지가 될까요? 4분기는 사실 이제 세트 쪽 비수기예요. 그 스마트폰 쪽이 이제 판매 약간 비수기 쪽에 들어오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연말에 이제 마케팅비를 좀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좋았던 2, 3분기에 되게 좋았던 스마트폰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QOQ 감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3분기 대비 좀 하락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고객사 신제품 출시가 막 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서 빠지는 정도의 수익성을 일정 부분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좀 메이크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전사 실적은 스마트폰에서 좀 빠지고 디스플레이에서 좀 메이크업 해주고 나머지는 또 역시나 반도체에서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결정이 될 텐데, 4분기 반도체는 3분기랑 좀 다른 거는 수요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에 이 반도체 수요가 2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다면, 4분기는 이제 서버 쪽 고객들,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을 네. 포함해서 일부 고객들의 이제 물량 호도가 조금 다시 늘어나면서, 이 디램이나 낸데 이제 수량은 올라가긴 할 텐데, 가격은 이제 더 빠져서, 반도체 쪽도 이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또 감익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더 빠질 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가 올라오면 반도체 사업부 입장에서 좋긴 한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고정비가 워낙 이제 네. 많은 비즈니스다 보니까 수요보다는 이제 가격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돼요. 특히나 이익단에서는. 그래서 반도체 부분도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한 20%대 정도의 하락은 좀 있지 않을까. 전사적으로는 한 8조 원 중반, 환율 따라서 한 9조 원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4분기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분기에 남아있는 저기 그 이슈들을 가지고 보면은 뭐 미국의 대선을 제외하고 나면 네. 아이폰 12.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 그 저 그 수요라든지 영향 이런 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OLED 사업부 쪽에는 괜찮아요. 네, 디스플레이는. 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고객사 자체가 삼성전자 IM 사업부나 얘기하신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4분기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상당히 네. 이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 거의 100% 이상의 이익 성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반도체는 사실 애플 영향이 과거 대비 엄청 그렇죠.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DRAM 쪽은 애플에서 차지하는 이 수요 비중 자체가 거의 한 자릿수 중반 정도. 아, 그래요? 후반, 중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던 하웨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정도의 이제 수요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하웨이 쪽이 3분기에 이제 성구매 이후에 빠지게 되면 양쪽에서의 수요는 거의 이제 예, 상쇄되는 정도. 전문용어로 퉁 쳐가지고 그냥. 예,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예. 아, 그렇군요. 우리는 뭐 또 아이폰 12에 대한 저기 그 기대들이 워낙 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는 좋은 걸 알았었는데. 예, 예. 근데 이게 저기 그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쪽으로도 영향을 좀 준 줄 알았더니 그런 거는 네, 아니다. 영향은 주긴 하는데 또 안 좋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이제 회사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기에 그렇게 크게 뭐 실적에 좋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결국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반등 시기가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의 방향성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가격 전망은 이 고정가 기준으로는 1분기 말부터는 좀 상승하지 않겠냐 저희 생각하고 내년부터 내년 예, 내년 1분기 말 정도 한참 남았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 한 달 정도 전에 와서도 좀 얘기 드렸는데 네, 네. DRAM의 이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라고 하는 거랑 주가랑 좀 연동이 많이 될 것 같다. 그건 계속 오르고 있나요? 예, 오르고 이제 9월 한 달 정도는 예상대로 이제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저점 대비 주가가 좀 네. 올라 있는 상태인데 당분간은 또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정가랑 스팟가랑 괴리도가 많이 좁혀져 있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 고정가의 반등 시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뭐 아직도 그렇게 크게 막 업사이드가 막 열려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 현물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한 4분기 중반 정도까지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계속 좀 하락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영향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제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이닉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꽤 사요. 네. 꽤 사고 또 주가도 8만 원 중반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반도체만 가지고 본다면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 이게 수급도 그렇고 주가 선전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일단은 주가가 너무 싸가지고 너무 싸다 보니까 이제 빠질 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과거에 보면은 뭐 금융위기나 뭐 이렇게 뭐 경제적인 크래시가 딱 오는 경우에는 뭐 북밸류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북밸류 대비 한 0.9배까지 떨었던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가 기준으로 한 6만 한 7천 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매크로 쪽에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충격이 빡 온다면 그 정도 주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전망은 되지 않고, 그러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밸류 한 배 정도는 주가가 계속 지켰었는데, 그러면은 주가로 봐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은 한 7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저번에 빠지고 올라올 때도 그 정도에서 반등을 그때가 저점이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를
저희도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분들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반도체 업종들 주가가 다 올랐고 얘 혼자 못 오르다 보니까 뭐 예, 주가가 좀 이제 조정받을 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쪽에서 경기 방어적 측면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때 사주 전에 오셔서 이제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빠져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한 20% 정도 오르긴 했는데 건데요. 뭐 네. 다른 업종 다른 주가들 대비는 아직도 항상 그게 하지만 문제인 거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굳게 움직이는 게 문제지. 지금부터는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뭐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려면 이제 선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싸게 사볼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겠느냐 아니면 어차피 내년에 반도체 좋아질 거니까 그냥 지금 주가더라도 빠질 것 감안해더라도 그냥 사가지고 좀 가져가겠느냐 약간의 이제 선택의 이제 기로에 좀 있는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로에 좀 있는 것 같고 다운사이드 룸이 크지 않다면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방쯤 열려있는 것 같아요 예. 야 그거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하세요. 아니 그냥 난 그 다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우리 이제 뭐 코스닥 쪽에 있는 뭐 정보도 이런 거는 좀 뒤로 좀 미루고. 지금 이제 당면 과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이제 그 무역 갈등을 하고 있고 여기 화웨이 제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 반도체 굴기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저기 그제 그 브랜드도 다 좀 데려가서 뭐 저기 연봉을 뭐 몇 배를 줬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의 지금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어때요? 그 비메모리 쪽은 국내랑 별개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메모리 쪽은 D램은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비메모리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국내에서 잘 못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중국은 사실 2000년 초반부터 해서 해외 쪽에 있는 이 자국의 인력들을 많이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오기도 했고 그때부터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화웨이 자회사 뭐 하이실리콘도 그렇고 그 중국 내에 있는 뭐 스프레드트럼이라든지 이런 그 팬니스 기업 소위 말해 팬니스 기업들이 성장을 엄청나게 좀 많이 했어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편의 업체들이 이 제품을 편의 업체라고 하면 제품 설계만 이제 하는 업체들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내에 있는 편의 업체들이 그 제조를 맡길 때 제조는 다 이제 대만에 있는 TSMC에다 거의 다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내에 있는 SMIC라고 있는 하는 회사가 기술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 그 업체들한테 이제 제품 제조를 좀 맡기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부분이 오히려 국내보다 조금 더 빠르게 팹리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쪽은 제가 볼 때 약간 부러울 정도로 많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 쪽은 뭐 장비 구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양산이나 뭐 제품 샘플링이나 이런 검증이 없는 걸로 일단은 파악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D램 쪽에서 중국이 올라오려면은 적어도 뭐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 최소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저기 그 무역 갈등이 시작된 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 뭐 저기 그 이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뭐 장비를 예를 들면 국내 상장사 중에 원익 IPS가 가장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업력을 보면 뭐 3년 이상 되게 긴 시간 동안 장비를 개발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뭐 그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장비나 소재들을 국산화하고 뭐 내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걔네들 뭐 저 후발주자들이 걔네들뿐만 아니고 이제 후발주자들 많이 하는 게 이제 카피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카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뭐 카피를 할 수는 있는데 기술 개발이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카피를 하긴 뭐하지만. LCD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이랑 지금이랑 20년 동안 사실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통 TFT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이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미세화 측면에서는 훨씬 이제
뒤쳐져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 LCD는 사실 이 기반이 되는 이 TFT 공정 자체가 20년 동안 기술 개발이 거의 잘 안 되다 보니까 아. 중국에서 이제 맞먹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메이크업이 되고 이제 따라붙어.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쟁이 굉장히 격화됐고. 예, 근데 반도체는 아. 이제 이게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네, 네.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르고 지금이랑 또 10년 전이랑 10년 후랑 또 다를 거고. 이것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네. 있는데 아까 이제 중국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많은 이제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비메모리 관련해서 보면 그 얼마 전에 이슈 있었던 게 엔비디아에서 ARM 가져가겠다고 한 거.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따라오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이쪽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ARM까지 가져간다면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큰 그림에서. 그게 이제 뭐 암이라는 회사의 특성을 이제 보면 되는데 암이라는 네. 회사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전문용어로 IP라는 거를 네.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예를 들어 모바일 IP라고 하는 반도체 비메모리 칩을 만들 때 그 안을 이렇게 뜯어 보면은 이 수많은 레고 블록 맞추듯이 레고 블록 여러 개 이렇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이 블록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데가 암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것만 딱 만들어서 뭐 삼성 쪽으로도 팔고 뭐 퀄컴한테도 팔고 애플한테도 팔고 이렇게 이제 파는 업체인데 그 회사를 이제 엔비디아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암이라는 회사는 그동안 누구랑도 이제 이권이 엮여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중립적. 다 그냥 중립적으로 팔았으면 됐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가져가서 당분간은 이제 엔비디아도 이 암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나 이게 단기적으로 뭐 크게 뭐 부담은 아닌데 혹시나 모를 그렇죠. 예, 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죠. 그래서 이 업계 생태계 내에서도 암의 어떤 대항마를 만들어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사이파이브라고 해서 예, 미국 쪽에 이제 신생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에 또 자회사를 국내 이제 세미파이브라고 또 만들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이게 생태가 형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예. 그럼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는 호재입니까? 아니면 악재입니까? 그렇다면 중립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화웨이만 놓고 보면 화웨이가 더 이상 구매를 못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악재이긴 하죠. 근데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화웨이가 이제 D램에 영향 끼치는 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 쪽이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쪽인데 네트워크는 뭐 대체재도 있고 모바일도 대체재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비수기 동안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3분기에 물량을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4분기 이 비수기 동안 화웨이의 물량이 더 빠진다는 얘기고 이 화웨이의 물량을 가져갈 만한 업체들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수기에는 안 좋게 작용을 끼칠 텐데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 이 스마트폰 신제품들을 찍어내는 시기거든요. 뭐 화웨이를 제외하더라도 삼성도 있고 애플,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뭐 레노버, GT까지 해서 많은 기업들이 화웨이 물량을 가져가려고 아마도 본인들이 오래 했던 물량보다 많은 양을 이제 물량을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D램 구매량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3분기는 이제 호재였고 4분기는 악재고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중립적인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화웨이의 빈자리를 비보나 오포가 샤오미가 다 지금 메워준다면 뭐 저희 총량에는 저기 차별이 뭐 예를 들어 이제 화웨이가 많이 파는 쪽이 중국 내수인데 중국 내부의 그 국민들이 화웨이 안 팔면 나 스마트폰 안 살래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사실 엄청난 악재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중립일 것 같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만 딱 잘라놓고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연간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서 중국 내수에 이제 스마트폰을 뿌려야 되니까 상반기만 딱 놓고 보면 D램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고 하반기에는 이제 그게 안 팔리면 악재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보나 오포나 샤오미가 만드는 그 이 스마트폰하고 우리 지금 이제 저기 그 삼성전자 갤럭시도 A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가격 경쟁은 어때요? 화웨이가 약간 더 프리미엄 쪽으로 가 있긴 한데 뭐 오포, 비보, 샤오미도 그걸 못 만들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충분히 제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거기에서의 큰 전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정도에서
그친다라는 걸 들었죠. 예, 예, 예. 그게 예, 이제 전선이 확산된다. 확산이 되면 이제 확산이 되면 뭐 어려운 것이고 생태계 전반이 망가질 테니까.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야기 해볼게요. 돈 되는 이제 기업을 봐야죠. 했으니까 사실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이제 뭐 소재라든지 이쪽은 좀 실현할 필요도 있어 네, 보인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셨어요. 지금은 어떤지 볼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소재랑 장비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오늘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대가 좀 들어오는 것 같긴 네. 한데 그 특정 몇 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좀 이렇게 전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은 업황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전고점 정도의 어떤 수익을 바라보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해볼 만한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시기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추천은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나마 이제 소재 소부장 중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업체가 이제 SK 머티리얼스랑 네. 이런 업체들인데 SK 머티리얼즈 보면 이제 3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사상 최대 실적 지금 나올 것 같고 다른 소재 업체들이 4분기에 좀 실적이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좀 감익이 이제 들어가는 업체들이 꽤 있을 텐데 4분기 SK 머티리얼즈는 신제품이 이제 공급 들어가면서 분기 성장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분기 622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4분기에도 650억 정도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고 네. 이 실적 잘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연결법인 중에 자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회사를 인수하고 신제품을 준비하고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것들이 4분기부터 막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네. 회사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보다 좀 실적은 좋을 것 같아서 이 회사는 계속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도 보면은 아직은 상승까지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 상단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 이후에 좀 빠져서 지금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그래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중에서는 다른 업체 대비는 연말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나마 네. 좀 매수 추천은 드리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는 지금 한 32만 원 정도 얘기 드리고 지금 한 22만 원 정도 하니까 네, 네. 이쪽으로 업사이드 좀 열려 있고 한솔케미칼은 그동안 좀 좋게 보고 있던 소재이긴 한데 이제는 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SK 머티리얼스랑 동일하게 영업이익이 한 440억 정도 나오면서 최대 실적을 찍을 것 같긴 한데 그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 한솔케미칼 이렇게 보면은 4분기에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단기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회성 이익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해서 전분기 대비 좀 많이 빠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올라오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 좀 빠지는 게 있고 1분기까지 뚜렷한 모멘텀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은 좀 보고 있고요. 주가도 보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상당 거의 다 근접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내년도는 사실 모멘텀은 살아있긴 해요. 삼성전자의 이 OLED TV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제품인데 내년 하반기에 아마 제품 출시가 될 것 같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의 모멘텀이 좀 더 붙지 않을까. 지금부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비수기이기도 하니까 약간의 주가 기간 조정은 계속 이제 보면서 회사 뭐 관심권에는 놔두되 뭐 급하게 지금 따라 살 만한 종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재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네. 늘리는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4분기 정도는 이제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고객사가 뭐 장비를 늘려야 거기에 소재를 넣고 그렇죠. 실적이 올라오는데 고객사의 장비 입고가 올해 3분기까지 대부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투자와 입고는 내년 한 3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3개분기 정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정리를 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전공정 장비 또 뭐 원래적인 그 제조 장비 후공정 장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 예. 이 전공정 장비가 연초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올해 2분기 말부터 3분기까지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공장에 다 네. 입고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이제 양산이 타려면은 소재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 업체들이 2, 3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올라왔고 소재 업체들은 이제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이 좀 올라왔는데 장비부터 해가지고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에는 입고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히 이제 감소가 네. 들어올 거거든요. 장비 업체들 실적도 아마
내년 1분기까지 많이 감액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들은 물량이 들어가던 게 뭐 끊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야 뭐 매출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 주가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는 그렇죠. 네. 실적 성장이 안 나오면은 주가가 그렇죠. 더 오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뭔가 좀 더 확 밀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소형주들은 모멘텀이 다시 이제 재차 발생되려면 이 고객사의 전공정 장비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 시기는 내년 한 뭐 1분기 말, 2분기 초 이 정도부터 네.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소재보다는 장비가 먼저.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소재가 더 들어가거든요. 예, 예. 올해도 주가 흐름은 비슷했어요. 작년 연말 연초 해가지고 장비 투자 들어가니까 장비 업체들이 먼저 올해 2분기까지 올라갔다가 2, 3분기에 소재가 바톤 터치 네. 받아서 이제 올라왔고. 그럼 장비 쪽에서는 볼 만한 게? 장비는 예, 그렇게 지금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할 때 소재는 이제 그 일본 애들이 먼저 시비를 거는 바람에 예, 예. 우리가 이제 저기 좀 몸에서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이제 이제 연동돼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SK 머티리얼즈 정도는 그래도 밸류적으로 예. 봤을 때도 네, 일단은 네. 괜찮아 보인다는 거. 앞선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이야기를 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세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뭐 여타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5대5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한쪽을 좀 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트 사업부 좋은 거는 주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여기서 더 가려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반도체 쪽에 완전히 이제 치중되어 있는 하이닉스가 주가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매력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연내에 좀 적감해서 쪽으로 많이 해놓으면 네.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보고 나면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직원들한테 결산 보너스를 주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문별로 있을 텐데, 이번은 어느 부분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받게 됩니까? 아,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문별로 좀 전화해서 아무래도 뭐 연락해 놓게. 스마트폰 사업부 정도가 작년보다 실적이 좋으니까 예, 그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 있는 친구도 찾아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유학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